아빠 뭐 먹었으면 좋겠냐고. 누가 왔어? 아니, 아니, 나 카톡 보낸다고. 아, 그래? 응. 아빠가 뭘 먹고 싶은데 뭘 먹었으면 좋겠나? 나는 금방 치즈 라면 먹었다. 응, 치즈 라면. 치즈 라면도 있어? 응, 그거 딱 이번에 나왔거든. 아빠가 그거 해야 되겠다. 라면에다가 만두를 넣어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되겠네. 라면에다가 만두 진짜 맛있겠다. 아빠, 엄마 뭐래? 엄마 아무 말안 해? 나 오늘 엄마랑 조금 다퉜거든. 왜 다퉜어? 그거 엄마가 계속 나 종합검진 하잖아. 근데 계속 엄마가 간염을 먼저 받으래. 그래가지고 내가 아, 네 제발 내 알아서 할게 이랬지. 그래서 삐졌다. 그 엄마 말은 엄마가 자꾸 뭐라 하노? 엄마로서의 그런 하는 말들이 있잖아. 그런 거 있으면은 물론 네 성격도 고치기 쉬운 건 아니지만도 가능하면은 엄마 말 같은 거안 하더라도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냥 전화상으로는 충분히 할수 있잖아. 알았다. 그래, 그걸 이제 네가 좀 터득을 해야지. 사람들 안 좋은 소리가 자꾸 들리잖아. 그런 걱정되는 거야. 그 엄마 그래서 그 이야기하는 소리잖아. 그러면 아빠도 짜증날 때 그러지만 너 요새는 아빠가 막 많이 좀 들어준단 말이야. 오늘도 아빠가 빨래도 하고 놀고 이랬잖아. 엄마가 자, 뭐 눈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요새 쳐다보면 엄마가 많이 늙은 것 같아. 그래 쳐다보면은 그래 뭐 욕을 내는 네 방송도 안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엄마가 사실은 네그 방송 한 번씩 보고 이러는 그게 낙인데 그냥 방송도 안 하니까 엄마도 좀 그렇고 좀 그런 데다가 네가 안 하니까 혹시 또 오늘 많이 아픈가 싶어가 걱정도 되고 이래서 그렇게 하는 근데 난안 아프다고 아빠가 말좀 잘해줘. 거야. 근데 엄마는 내 예를 들면 방송에서 무슨 네가 말을 하잖아. 아빠가 그러거든. 그거 굳이 들으면 안 된다. 막 그냥 반반 듣고 그냥 있으면 된다. 이래도 엄마는 좀 엄마가 순진한 편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순진하기 때문에 좀 굳이 못 들었지 마. 알아듣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최고 빠른 방법이야. 자꾸 엄마 보고 하지 말고 우리가 엄마를 이해를 해주는 거야. 알았다. 엄마는 저러니까, 엄마는 또 저런 말 놓을 수 있겠다. 여기 예상을 할수 있잖아, 그치? 근데 마지막에 잘 풀었다. 마지막에 내랑 잘 풀었어. 엄마 나 그거 쉬고 있는데 계속 엄마 잔소리만 하지 말아줘. 엄마 부탁할게. 이랬어.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나중에 내가 막 엄청 장문으로 보냈지, 카톡을.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잘 풀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마지막에 사랑해 하니까 나도 사랑해 하면서 이모티콘 엄청 보내더라. 엄마 요새 그거 뭐 공부한다 그러잖아. 아빠가 가르쳐줬나? 아니, 이거 찾아봐라 했더만 찾아봤다. 그래. 네가 요새 쉬고 있는데 그뭐 어디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안 아프다 하나도. 그냥 그렇지? 계속 그냥 가만히, 아빠도 휴식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휴식이라며. 그렇지. 그게 에너지 충전되는 거야. 그래, 나도 그렇잖아. 아무것도 안 해야 이게 여행이다, 나는. 맞다. 아빠도 그한 2주 동안 뭐저 촬영도 안 가고 그래 쉬었어. 너무 이래 자주 가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 그래. 그래서 이제 쉬삐고 이래 좀 이래 그렇게 아빠도 좀 쉬면서 뭔가 다시 또 다른 거를 구상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쉬는 게 휴식이야. 니는 지금 보면은 매일 사람들 만나면서 그걸 사람들끼리 대화하면서 그 스트레스 엄청 나거든, 그게. 맞지.
그런 게, 그러니까 아빠는 네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어? 그러니까 그 방송을 하면서 꽝 팍 지르기 하잖아. 어? 그런 걸 진짜 네가 잘하는 거야. 어? 왜냐하면 방송을 어떤 부분에서 재미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확 감 지르고 나면은 네가 스트레스가 풀린단 말이야. 맞다. 그래. 그런 거를 엄마는 좀 어떤 부분에서 이해를 잘 못하거든. 맞죠. 엄마는 화 안 내고 사니까 그렇지. 그래, 엄마는 아, 가시나 저런 거 좀 안 하면 백기들이 살거든. 내가 아빠가 했다가 야, 나수라 지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다. 그게 그러니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저런 게인데 지 나름대로의 방법인데 왜 그러는 나를 살거든. 엄마는 말을 안 듣는다. 그래갖고 그럼 그래서 뭐 알아 다 해놔. 또 그럼 또 들었어 또 왔다. 어? 엄마 저 특기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막 아, 엄마는 저런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해 주는 게 참 빠른 방법이야. 알았다. 아, 요새는 아빠 어제 사진 봤지? 밥하는 거 내 안 봤나? 봤다. 밥 올라간가? 어? 봤다. 하기로 했는데 물이 좀 많아가지고 이제 죽밥이 돼갖고 있는 거야. 그것도 해가 먹고 많이 해먹다. 그러니까 잘했다. 그래도 맛있어. 엄마도 좋아하고 엄마 빨래 좀 해주고 이러면 너무 좋아해. 아, 아빠 진짜 다 컸네. 엄마 허리가 아파져 계속. 허리가 아프고 그러기 때문에 아빠 엄마 등들이 패는 거 아빠 사줘가지고 그 아침마다 딱 해가지고 하고 저번에 한참 요 얼마 전이네 한 달 전이었나? 또 엄마 허리 삐끗해가지고 완전히 그 병자처럼 해가 허리 꼭 빽빽 해가 와 아빠 진짜 막 그때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았다. 진짜 엄마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 허리를 펴질 못하는 거야. 아 그때 말했던 거. 그거 말고 그 이후에 또 그랬어. 아니 그 계속 한번 삐끗해서 계속 그러나 보다. 그래 그게 이래 이제 뭐 엄마가 빨래 같은 거 많잖아. 그래서 빨래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그래 이제 아빠가 많이 거들어 주잖아. 그런 거 하지 말았고 손빨래는 아빠가 들어줘. 가서 손빨래 하고 또 내리고 이래야거든. 와 아빠 58년 만에 철 들었네. 그래 엄마가 불쌍해 보인다니까. 아 진짜 웃기다. 그래 엄마가 불쌍해 보여. 엄마가 너 많이 언제 늙어나니까 다 고장이 난단 말이야. 젊었을 때는 일을 해도 상관없는데 늙으니까 자꾸 이제 엄마 힘도 약했고 자꾸 이제 또 갱년기 나이 드는 데서 오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잖아. 뭐가 재미나야 되는데 재미도 없고 이제는 좀 휴식 한 2주 됐지? 아, 나 근데 큰일 났다. 2주 됐는데 왜? 방송하기 싫어? 아니 방송을 하고 싶은데 그거 내가 너무 이렇게 백수 생활이 너무 적응이 됐어? 적응이 됐다. 그래? 그래서 편하지. 원래 자고 일어나면 씻고 엄청 바빴거든? 근데 그거 자고 일어나서 눈곱도 안 되고 밥 먹는 게 너무 재밌다. 그래 그거는 이제 방송 소재네 그래. 아이고 이래 자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 그런데 리나 그래도 돈 버는 게 재미난데. 맞다. 오, 알았다. 그래 알았어. 아빠 잘 자. 그래.